생활비나 이것도 솔직히 좀 많이 들 때는 부담스럽구나. 생활 좋네. 어. 진짜 현실적으로. 네, 진짜 20kg 쌀 푸대를 보통 뭐 요즘 뭐 한 달, 두 달? 한 달은 한 달이죠. 훨씬 더 먹죠. 네, 저희는 20kg 두 푸대는 꼭 먹어야 돼요. 와. 네, 한 달에. 네. 와, 그 식비만 해도 진짜 엄청나죠. 식비, 예. 아니 쌀 두 푸대면 거기에 딸리는 반찬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정말 많이. 와. 식비만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한 달에? 한 달에 한 12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식비만? 네. 집에서 먹는 것만. 집에서 외식비 네. 빼고요? 네. 집에서 먹는 것만. 와. 연봉 한 1억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로? 아, 그렇죠. 정말 뭐, 네. 아우, 안 먹으러 할 수도 없고. 예. 네. 아니,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저분이. 이상해.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진짜 요즘은 참 좋은 게. 아, 이게 컨셉이야, 뭐야. 요즘은 좋은 게 그나마 뭐 치킨도 뭐뭐 두 마리 치킨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렇죠. 많이 대중화돼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한 마리 하면 모자르거든요. 한 마리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예. 두 마리도 힘들잖아요. 예. 세 마리는 기본으로 치킨. 그렇죠. 예. 아, 여기는 혼자 두 마리 아니죠. 저 혼자 두 마리 형님 몇 마리 되세요 대체? 아, 혼자 두 마리죠.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죠. 아 근데 진짜 방금 또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그 돌잔치 다 하셨어요 이건 네 명? 아니요 저는 못하죠. 저는 예, 첫째를 낳을 때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한 뭐 직원분들만 해서 한 서른 명 정도 아 초대 이렇게 하고 둘째는 건너뛰고 성대하게 뭐 네, 좀 크게 했습니다. 아. 예. 돌잔치 하면서 제가 한 세 번째 안에 찍었다 하더라고요. 와, 온 사람들이 아, 그래가지고 정말 살림이 많이 보탬이 됐어요. 음식가락을 제하고 나더라도 와 정말 도전 제세요. 몰랐어요. 첫째부터 할 걸. 네. 아직도 기회 만드세요 기회를. 네. 아, 아직 수술 안 했잖아요. 아니 아니. 아, 공장 돌아가고 있잖아요. 공장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한절제해서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세 번 이상은 안 된대요. 두한 씨는 지금 이 얼굴이랑 이 말하는 게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엄발해요. 그 전형적인 사짜의 느낌이 있다니까. 제가 봤자. 아, 저는 사짜 느낌은 아니고. 되게 정직한 게. 아니, 정직하신데 아,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른 느낌? 표정과 이런 게 좀 다른 느낌? 재밌게 하죠. 아, 좋습니다. 풀어요. 재밌어요. 아주 좋아요. 네. 아니, 그러면 펀디 형. 형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딸아이가 하나 있고 다둥이 아빠를 네. 모셨어요. 형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한다면 하나 아니면 뭐 셋, 넷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느낌? 와,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려운 게 주변에 많잖아요. 제 친구들 모두 보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다 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 아, 느낌은 다 다르죠. 다 느낌이 너무 달라서 이게 근데 저는 외롭지 않으려면 그래도 둘? 네. 둘? 아, 평균적으로 네, 둘? 네, 둘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아. 셋은 제가 겪었잖아요. 삼형제로서 겪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해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한가 봐요. 한가.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을 낳을 경우 그리고 딸을 낳을 경우 내 인생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봤어요. 아버지로서. 근데 지금 다둥이잖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인생이 많이 좀 바뀐 느낌이 있으신 건지 그런 느낌을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은 애를 많이 낳으면서 인생 자체가 다 바뀌었죠. 그쵸. 다 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시간도 그전 같으면 퇴근하고 애 하나 있을 때는 뭐 친구들도 만날 여유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다지만 이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친구들하고 저녁에 뭐 명절 때 빼놓고는 거의 예, 연락만 하고 예, 이렇게 개모임 같은 거 하나 잡고 할 정도 다들 그 부분을 예. 근데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주변 분들도 다 이해해주는 일부러 와도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들지. 예. 진짜 아무도 못 건들지. 예. 지구 최강이지 뭐. 지구 최강이지. 예. 지구 최강이죠. 예. 어떠세요? 절제를 많이 하게 돼요. 아. 우선 뭐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든 뭐 경제적인 걸 좀 절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원래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취미나 네, 뭐 결혼 좀 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두 명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하고 즐겼던 일들을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놀러 다니는 걸 아, 놀러 다니는 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다 같이 갈 수 다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먹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섯 명이. 예. 그렇죠.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왜냐면은 뭐 숙소를 하나 잡더라도 보통 이제 뭐 하나 놓으면 2, 3인용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죠. 비용 예, 비용적이면 또 큰 걸 잡다 보면 하나 30만 원 이상 넘어간다든지 예, 입장료만 해더라도 남들은 세 개 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리 또 교통비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남들보다 두세 배 들어간다 생각하면 한 명을 데리고 여행을 가도 사실 짐이 되게 늘어나는데 네 명은 짐이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상상 못하죠.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대소변 같은 거 그치? 예, 애들 어릴 때는 그 차가 막힐 때 유아병 기는 거 처음 봤는데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 집에서 그 차 이동 중에 막히니까 예. 그 안에서 봉지로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애기들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들이야 뭐 통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물통에 네. 생수 이런 거 하나면 뭐 소변 같은 거는 뭐 네. 금방 남자들이야 또 뭐, 네. 선생님도 통 하나면 돼요? 아, 남자들이라고 그냥 하니까. 예. 네. 그나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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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해봤네.